가장 하지 말아야 하는 건요. 얼굴이 뜨거나 보서가 잘안 어울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울리는 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어울리는 걸안 쓰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팬디피입니다. 우리가 모자는 대부분 헤어 손질이 안 됐을 때 외출을 갑자기 해야 될때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또 겨울에는 보온 때문에 피로에 의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모자 하나가 또 포인트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 스타일링의 완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모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쓰시나요? 저는 제가 퍼스널 컬러 전문가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일단 컬러도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퍼스널 컬러에 맞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두상. 헤어가 높은 코},
코네어라던가 뒤에가 밋밋한 이런 두상에 따라서도 어울리는 모자가 다르고요. 뭐 귀높이라던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데요. 오늘은 얼굴형에 따라서 잘 어울리는 모자, 그리고 절대 쓰지 말아야 할 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모자의 종류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모자가 야구 모자, 볼캡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모자는 페도라라고 하죠. 페도라는 좀 클래식하고 세련된 그런 느낌을 주고요. 얼굴의 균형감을 잘 살려주는데요. 여기에서 모자에서요. 이렇게 헤드 부분을 우리는 크라운이라고 하고요. 이런 챙 부분을 부림이라고 합니다. 이 부림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가 파여 있는 것. 이걸 페도라라고 합니다. 보터헤드 같은 경우는 페도라가 파여있는 거에 반해서 판판하고요. 부림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넓게 펼쳐지는 거를 우리는 보터헤드라고 하고요. 니트처럼 만든 거 비니라고 하는데, 비니는 이렇게 짧은 비니도 있고 또 이렇게 긴 비니도 있고요. 캐주얼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는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연출해 줄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버킷헤드. 버킷헤드 같은 경우는 이 챙이 부림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눈까지 푹 가려주기 때문에 많이 가려져서 좋기도 하고요. 일명 번거지 모자라고 하고, 거꾸로 봤을 때 바스켓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버킷헤드라고 부르긴 합니다. 또 챙이 없이 넓은 둥글 납작한 베레모가 있고요. 클로슈라고요. 곡선이 강조된, 그래서 크라운 모양이 종 모양처럼 돼 있는 클로슈가 있습니다. 부림이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얼굴을 많이 덮어주죠. 그러면 이제 얼굴형에 따라서 모자를 볼 건데요. 얼굴이 둥글거나 큰 경우 모자가 잘안 어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쓸 때는요, 볼캡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크라운의 높이인 것 같아요. 높이가 일단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이런 챙들이 넓고 긴 거. 그렇게 되면 얼굴이 좀 크시더라도 모자 속에서는 푹 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쓰실 수 있는데, 보통은 많이 추천해 드리지는 않고요. 아니면 캔부캠이라고요. 이게 좀 짧고 빳빳하고요. 둥근 얼굴은요, 이마 라인을 보여주는 그런 모자가 잘 어울리는데, 이럴 때는 챙이 좀 짧고요. 가로폭이 넓은 거. 그런 캔부캔 같은 걸 활용하시면 좋고, 둥근 얼굴 같은 경우는 얼굴을 다 덮는 비니라던가 이렇게 다 덮어 쓰는 버킷헤드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얼굴이 기신 분은요, 짧아 보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길이감을 줄여주려면 가로가 넓어야 돼요. 가로가 넓으려면 버킷헷이라던가 아니면 페도라나 플로피헷 이런 것들이 좋고요. 머리를 좀 가리거나 옆에 헤어로 얼굴을 가려서 쓰시는 게 제일 예쁩니다. 그러면 가장 하지 말아야 하는 건요, 얼굴도 긴데 크라운도 이렇게 높게 올라가면 얼굴이 더 길어 보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요. 챙이 얘는 좀 넓은 편인데 이 챙이 1cm 차이로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좁아지면요, 얼굴의 길이감을 더 강조해주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기신 분들은 이런 헌팅캡, 위에는 높은데 앞에 챙은 짧기 때문에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각진 얼굴이에요. 각진 얼굴은 얼굴의 각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좀 곡률이 있는 거, 이렇게 많이 곡선이 들어가 있는 게 좋고요. 각진 얼굴 같은 경우는 얼굴을 좀 부드럽게 하려면 이런 플로피헤처럼 깃이 넓고, 또 얘는 펠트라서 좀 딱딱하지만 이게 좀 하늘하늘한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플로피헤을 쓰면 얼굴을 조금 부드럽게 감싸주기 때문에 좋고요. 클로슈, 아까 곡선의 모양, 종처럼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도 얼굴의 각을 좀 완화시켜줍니다. 또 베레모 같은 경우도 부드럽게
부드러운 곡선이기 때문에 각진 얼굴한테 추천드리고요. 대신에 스냅백. 스냅백 어때요? 여기가 짧고요. 앞에 각이 네모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딱딱하게 크라운이 서 있어요. 그럴 경우에 각진 얼굴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스냅백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각진 얼굴은 이런 보터햇이나 패도라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어울리는 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어울리는 걸 안 쓰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역삼각형이에요. 역삼각형의 특징은요, 역광대가 있는 거죠. 역광대가 있고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얼굴을 갖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는 광대보다 넓은 챙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챙이 광대보다 넓어야 되기 때문에 요런 챙 같은 경우 굉장히 좁거든요. 이렇게 좁은 챙을 쓰면은 얼굴에 광대가 더 부각되기 때문에 좁혀서 쓰시면 안 되고 챙이 좀 넓게 되어 있는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볼캡을 쓰실 경우에는 크라운이 좀 낮은 거. 크라운이 낮은 거는 요런 게 좀 낮은 거거든요. 낮은 크라운 또 챙이 짧은 거. 요런 거 쓰시면 예뻐요. 그 대신에 챙이 짧은 패도라를 쓸 경우에는요, 이렇게 앞으로 푹 쓰지 마시고 뒤로 써서 이 턱끝이 잘 보이도록 쓰시는 게 예쁩니다. 대신에 쓰지 마셔야 되는 건요, 얼굴에 각이 있고 광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니들을 얼굴 전체가 딱 덮는 타이트한 비니 추천드리지 않고요, 폭이 좁은 이런 볼캡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의 얼굴형에 맞춰서 쓰지 말아야 할 모자 추천드렸는데요. 사실 모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퍼스널 컬러라던가 또 두상의 모양들 이런 것들도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참 고르기 어려운 제품이기도 하지만 또 정말 스타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올 겨울에는 모자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상 만들었습니다. 모자 쓰시는데 좋은 팁들 있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고요. 혹시나 또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